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2년 전 최순실 딸의 승마 특혜 살생부 의혹을 제기했던 승마인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님,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는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저 승마인들을 악의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제라도 총리가 대신하여 저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승마인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긴급 현안 질문이 끝나는 대로 승마인들은 총리가 사과하지 않으셨으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총리님, 대포폰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뭐 의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포폰이 뭡니까? 타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왜 대포폰을 개설하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데 사용합니까?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조폭들이 사용하죠? 그런 범죄자들도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님,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자부 장관 나와주세요. 네, 차관이 대신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국토부 장관 나오십시오. 혹시 대포폰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죠, 일반인들은? 하여튼 저 경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거 사용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건 저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대포폰을 사용하셨다면은 범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시호 씨,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이들은 폴드폰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포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개를 개설해서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여섯 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그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세월호 괴담이 난무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어떤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어떤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쭙습니다. 세월호 관련이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떤 겁니까? 예. 그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괴담은 대통령께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쭙습니다.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언론 그 소송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법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그쪽에서 별 어떤 일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도 뭐 저기 정확한 그 세세한 그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국가 어떤 안보와 보안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들의 촛불집회 열리기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총리와 함께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7시간의 세월의 진실을 이제 밝혀셔야 합니다. 그런 의사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11월 3일자 독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최순실의 호텔 구입과 자금 세탁 문제로 한국인 3명, 독일인 1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순실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독일 검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본건과 관련해서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어떤 그 조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뭐 확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왜 보고를 받지 않고 왜 관심이 없어 하시죠? 관심이 없어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은 제가 또 보고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도 않고 또 보고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무부가 독일 정부에 최순실 수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어떠한 식으로도 어떠한 수준으로도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로 그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협조 요청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인천공항에서 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의 경과 또 증거 관계
또 사실관계 확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수사에 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핵심 장시호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6일 전에 본 의원이 장시호를 체포해야 된다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체포해서 수사하지 않죠?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독자적이고 또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신병을 확보할 것입니다.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지금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주시를 하고 있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말 검찰에 명운을 걸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 있습니까? 덴마크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검찰에서 적절하게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관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